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CBS 방송 신문은 이제 노컷 뉴스를 발행하죠. 이 CBS 노컷 뉴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기독교 언론, 기독교 신문을 언급하지만 실상은 한국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방역이죠. 방역 독재. 예배를 얼마나 찍어 눌렀어요? 여러분 뭐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뭐 포스코. 뭐 이런 데는 다 열지만 교회에만 금지시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백화점 한두 군데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또는 두주 이렇게 폐쇄시킨 적이 없어요. 교회만 그렇게 시켰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야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나서야 될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이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를 위해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 역할을 했던 게 CBS 방송입니다. 자, 여기 지금 기사 내용 중에 나오는 건데요. 분당 만낙교회 예배 장면이에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이래서 정말 힘차게 싸웠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저희 예수 비전 성결기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은평 제1교회와 예수비전 성결교회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지난해 12월, 은평 제1교회는 지난 1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두 교회는 법원의 결정 직후인 18일 주일에도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네, 여기 화면에 보시죠? 법원 결정 직후인 18일에도 대면 예배 강행. 강행이랍니다. 이게 CBS 입장입니다. 아니, 헌법에 보장된 게 예배의 자유거든요. 종교의 자유거든요. 감염병 예방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50%만 들여라, 20%만 들여라, 19명만 들여라, 방송 요원만 들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또 교회에 보상하는 일을 일까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BS 방송 마저 들어볼게요. 법원 결정 위반이지만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는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대면 예배를 드린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저희에게도 당연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 경찰들이 왔어요. 또 무조건 19명만 참석해 자, 이게 CBS의 정치입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출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방송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연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막아야죠. 항의를 해야죠.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야 이 잘못된 게 수정이 될거 아니겠느냐고요. 후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CBS 방송에 왜 성도들이 피 묻은 헌금을 후원합니까?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세요. 뭐 공동의회든 사무총회든 그럴 때 발언을 하세요. 아니 왜 CBS 방송에 우리들의 소중한 헌금을 허비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엉뚱한데 물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계 목회자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속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계 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서도 공격을 받고 또뭐 세상 언론에서도 공격을 받죠. 우리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죠? YTN, 뭐 JTBC, KBS, MBC, SBS 뭐 전부 다 와가지고 저에게 막 촬영하고 막 방송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나고 예,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는데 이런 것들도 엉망진창인데 그냥 끽소리 못하고 권력 밑에 하수인 노릇하는 이 CBS.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뭐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사람, 뭐 대규모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 짓밟을 때 사울왕 쩔쩔매죠. 신하들 장군들 겁을 먹죠. 일반 정규 군인들 뭐 맥도 못 쓰잖아요. 겁먹잖아요.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정규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이,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했던 말 늘 묵상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